오상덕이라고 합니다. 어릴 때부터 유아세를 받았는데 제가 이 나이 되도록 76세입니다. 근데 이 나이가 되도록 교회도 잘 안 다니고 어릴 때 어머니가 팔남매를 이어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대면서 기도해준 소리만 가끔 아침에 들립니다. 그래서 제가 이 나이라고 믿음 생각하고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. 역시 그 믿음이란 담아보니까 씨앗을 심어놓으면 언젠가는 다시 아무튼 내가 환자 생활하고 그냥 교회 멀리하고 다녔었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이제 갈 때가 이제 얼마 남았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순복음교회도 한번 갔습니다. 해운대에서 알고 있습니다. 이거는 이 악기는 이게 바이올린 소리가 나는 전자 색소폰입니다. 그러니까 이 악기 하나로 소리가 뭐 첼로 소리도 나고 바이올린 소리도 나고 또 호언 소리도 나고 트럼펫 소리도 이렇게 그런 악기인데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한 5년 됐습니다. 우선 네덜란드에서 만들어가지고 이게 소리가 색소폰은 어디 연주를 하려면 시끄럽습니다. 여러 사람 집에서 연주하려도 굉장히 옆집에 방해가 되고 근데 이거는 문 닫아놓고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. 그래서 소리도 얼마인지 볼륨을 줄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배운 지 한 1년 됐어요. 네, 한 1년 됐는데 이게 교회 음악을 듣는 게 딱 적합한 바이올린 소리가 나니까 색소폰으로 교회 음악이 안 맞습니다. 그건 파음이나 색소폰으로 좀 유행가나 뭐 이런 것들 맞지 다른 곡이 재즈나 이게 맞지만 이거는 교회 음악을 하기 좋은 악기입니다. 여러분 혹시 생각이 있으신 분은 저한테 연락하시면 악기도 싸게 사고 이게 한 120만원 보통 기타 뭐 좋은 거는 뭐 몇천만원 정도 색소폰도 뭐 몇천만원 120만원 배우기도 쉽습니다. 보냉 받으시고 네, 강화문에는 어떻게 반갑습니다. 가게 되셨는지 감사합니다. 강화문에는 어떻게 가게 되셨는지 네? 강화문에는 어떻게 가게 되셨는지 이렇게 애국동자와 함께 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애국은 그 애국심은 어떻는지 그거를 정체성을 밝혀주십시오. 왜 저분이 자꾸 그걸 하라는데 자기가 이제 나를 불러드렸다는 얘기를 하려고. 아 그거는 아니에요.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. 목사님이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. 내가 신청을 했는데 어떤 경로로 신문을 내가 신청했거든요. 자유일보. 그게 명단에 갔는가 봐요. 그래서 내가 명단에 있으니까 해운대 또 자기도 해운대 있고 나도 뭐 해운대니까 연락을 했어요. 그래서 난 또 처음에 소리가 뭐 전화상의 아름다운 여자의 목소리니까 가슴이 설레가지고 만났는데 만나보니까 저분이더라고요. 만나보니까 아니었다는 겁니다. 교회에 가까운 교회를 좀 가고 싶은데 어디를 갔으면 좋겠느냐 추천을 해달라 했더니 그래도 이 전 목사님하고 잘 되는 그런 교회가 어디냐. 교회 중에서도 뭐 전혀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잖아요. 응? 그래서 난 그런 데 싫다. 그랬더니, 그래도 순복음, 해운대에서는 순복음 교회가 최근에는 뭐 아니라면서요. 옛날에는.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. 아니, 그런데 이제 뭐, 애국 운동이 다시 부르신다는. 예. 그래서 이제, 권사님도 만나게 되고. 자유일보하고 신문하고 퍼스트 모바일도 사실 하셨어요. 그 신문도 제가 처음부터 알았던 건 아니고 내 조카가 굉장히 믿음이 강한 조카가 있는데 의사인데 그 내가 신문값을 낼 테니까 보내드리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구독을 했어요. 근데 여기 등록하려면 그걸 또 취소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남이 내주는 건 취소하고 내가 다시 줘야 된다 하더라고요. 그쪽 취소시키고 하고 그다음에 뭐 카드 새마을 뭐
뭐 새마을이 아니라 막 뭐 마을카드, 카드. 자유 마을 카드 뭐 또 그 뭐 신청하고 뭐 복잡하더라고요. 응? 핸드폰도 하셨잖아요 팀장님 만나서. 네. 예 받았어요 자유 마을. 그 완벽하게 자유 마을이고 이제 이쪽 팀으로 내가 소속이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